네, 2024년 3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이재명 씨가 참 뻔뻔하다고 봐요. 전과 사범, 그리고 현재 10개의 혐의로 7개 재판에 받고 있고. 근데 그가 어떻게 대한민국 제1당의 당대표를 하며 뻔뻔하게 선거운동을 하며 본인도 출마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정섭 씨가 호주대사 같다고 런 종섭 그랬으니까, 그럼 이재명이는 뻔뻔하니까 뻔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뻔재명이 통진당의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동에 넘어가고 있어요. 런 종섭 도주대사도 아주 효과 있는 선동이었고, 계속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호남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호남은 과연 이재명의 선동을 언제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진보당 출신 3명을 비례대표로 공천했는데 이들은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울산 북구에다가 진보당 후보가 나오도록 하고 자기네는 안 냈죠. 그 다음에 부산 연제에서도 진보당이 후보를 내게 했습니다. 자기네는 후보를 안 냈습니다. 울산 북구는 가능성이 있고 부산 연제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거기는 민주당이 출마를 안 하니까, 그러면 야권표가 흩어지지 않으니까, 최대 5명이 진보당 계열 의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진보당 정책을 자기네 총선 경향에 반영한 약속도 했습니다. 지금 진보당은요, 이번 총선을 하면서 부유세 도입, 주택거래 허가제, 에너지 무상공급, 에너지 무상공급하는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망한 건 망해가는 건 아시죠? 이런 거는 뭐냐면 공산주의로 가자는 거잖아요. 시장경제를 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체제하고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인데 시장경제를 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진보당 강령 보게 되면 불평등한 한미관계 해체, 대외의존 경제 및 재벌 해체, 교육, 의료, 주거, 무상 제공. 네. 한미관계 해체, 북핵이 있는데 이거 친북행이 아닌가요? 재벌 해체. 재벌, 저기 대학 다닐 때 재벌 경제 문제 있다고 많이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성공적인 작품이었잖아요. 대외 우정 경제, 우리 매판 자본이라고 많이 욕했지만 지금은 싹 들어갔죠. 그때는 매판이었던 자본들이 커갖고 지금 해외에 가서 기업 사냥하고 있잖아요. 교육, 의료, 주택을 다 무료로 한다. 이게 공산주의지. 이걸 강령에 넣고 있는 정당입니다. 근데 이들과 정책 연대를 하겠다고 민주당이 한 적이 있는데, 세 명은 비례대표를 안정권에 넣어줬고, 두 명은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도록 해줬습니다. 왜 이러느냐? 이 진보당이 통진당은 이석기, 이정희가 이끌었던 당인데, 이게 지금 내란 선동 혐의로 이석기가 유죄를 받으면서 위헌 판정을 받아서 해산 명령이 내렸죠. 통진당은 애국가를 부르기를 거부하고 유사시 우리 국가 통신망 같은 걸 타격하자고 모의했던 집단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산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만든 게 그쪽 사람들이, 그게 진보당이에요. 근데 진보당은 표가 많이 안 나옵니다. 뭐 지난 총선에서도 민중당으로 이름을 했었는데 한 1%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선이 안 되니까 아예 비례대표 안정권에 넣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민주당이 출마를 하지 않는 지역에다가 너희들은 나오게 해서 지역구 당선되게 해서 국회의원이 5명이 최대 나올, 안정적으로 3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죠? 민주당은 대통령을 3명이나 만들었던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자유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따르는 정당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수상하다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냐. 지금 비명행사 친명 횡재했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만든 것도 넘어서서
야, 이거는 지난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양이원영이니, 누구야? 윤미향이니, 이런 사람들 집어넣어서 대한민국 정치를 엉망으로 만든 것과 더한 걸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씨는요, 이게 본질인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자기를 방탄해 주지. 민주당은 또 자기한테 반대해서 체포동의안 할지도 모르니까 더센 극좌를 집어넣게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놓고 나서는 지금 이제 이종섭 씨 사건, 황상무 사회수석 사건을 참 교묘하게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 온구 테러 사건을 이야기한 거 가지고 이걸 광주 사태까지로 비화시키고 있어요. 정보사 여단에 있는 부대원들이 중앙일보 사회부장을 그때 회칼인가? 대검 아니었나? 난 대검이라고 기억하는데. 지금 군산 가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지원 유세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황상무 수석 발언을 패러디하면서, 회칼로 허벅지 찌른 수령하고 나서는 회칼로 봤지? 그래놓고 농담이야. 그래놓고 나서는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옛날에 대검으로 M16으로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 농담. 그러니까 이제 황상무 씨가 이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한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 무죄냐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이거 이렇게 농담이야, 농담 이래놓고 이게 농담입니까? 생선의 칼로 허벅지 찔러대는 게 농담입니까? 겁박이 아닙니까? 언론 자유 폭락하고 투명도가 폭락했다. 이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참 이거는 하면 할수록 참 가슴이 아프고 우리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 같아갖고 제가 언급을 상당히 피하려고 하는데 다른 색깔이 있다는 건 아시죠? 집에서 카빈총을 맞고 숨진 여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한쪽만 얘기합니다, 이재명. 외눈박입니다. 근데 저런 자가 통진당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농사지으라고, 종한테 일을 맡겼는데 도둑질하고 오히려 주인을 능멸하고 주인 탄압까지 하면 이건 종이 아니라 침략자다.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 그런 일꾼, 정치인 윤석열 얘기하는 거죠. 본분을 잃어버린 일꾼은 해고해야 마땅하다. 이제 국민을 대리할 자격이 없으니 집에 가라고 해야 된다. 탄핵시키자. 선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잘 보도를 했네요. 요즘 대파가, 파가 좀 비싸요. 사과도 비싸고. 지금 뭐 5천 원 정도 하는데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850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다라는 걸 가지고 공격을 했잖아요. 이게 850, 지금 5천 원쯤 되니까. 근데 이게 당시 전우 사장 보도된 걸 다시 보게 되면은 한참 비쌀 때는 3,900원까지 했고 요거는 그 옆에 있던 그 농림부 장관이 얘기도 했었고 현재는 2,550원 정도 하는데 875원 대파는요. 권장 소비자가 4,250원이었어요. 근데 이 정부 지원으로 이게 2,000원이 됐고 한얼음마트 자체로 또 1,000원을 깎아서 1,250원 4,250원, 저희가 1,250원이 됐는데, 여기에 농산물 할인 쿠폰 30%가 들어가서 또 할인이 되었고, 875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도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게 시중가보다 매우 싸다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왜 싸냐라고 물었고, 그러면 이 정도 875원 정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이게 좋지. 이렇게 얘기한 건데, 가격을 모른다라고 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뒤로는 뭐 하느냐? 극좌 인사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와서 정말 국민 지지율은 1%도 안 돼. 한 명도 국회에 나올 수가 없는 정당인데 국회에 들어와서 마음껏 떠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그러면 그 공간이 열리면 거기서 민주당 이재명 방탄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종섭 사건을 런 종섭 도주대사라고 키우는 겁니다. 물론 뭐 이종섭 대사가
조금 아쉬운 점들은 있지만 그냥 뻥튀기 하는 거예요. 황 사회수석이 한 발언이 뭐 저는 그냥 에피소드 정도로 들리는데 MBC가 그걸 극단적으로 보도하니까 근데 그걸 농담이다 하면서 광주 사태를 광주 사태에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재명 대표가 뻥튀기 저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저렇게 또 선동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뭘 노리는 걸까요?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고 자기보다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와야 자기는 무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근데 왜 이러한 선동에 자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체제에 있는 사람들이 왜 따라가죠? 왜 호남의 베이스를 둔 분들이 왜 이재명을 지지해야 되죠?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개딸들은 도대체 뭡니까? 참 윤석열 정부가 못한다 싫다라고 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김정은을 택하자는 거랑 저랑 비슷하게 들려서 참 야 통진단 길터주려고 선동하는 뻥재. 저는 참 이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확고하게 지지층이 있는데 중간 중도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후루룩 어 이종석 황상무 사건 터지고 의료 사태 터지니까 확 갔는데 글쎄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건가요? 저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 또 철저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호남 베이스 분들에 대해서 참 묻고 싶어요. 진짜 통진당하고 같이 갈래? 그럼 차라리 북한하고 그냥 통일했다고 그냥 살아보지. 네, 언재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